불을 아주 작게 켰습니다. 작게, 그리고 뿌랭이 부분이 아닌 줄기 부분만 꼈고, 한두 번 입질해도 톡 한번 쳐보려고요. 캐스팅. 보면 줄기는 잘 먹는데 뿌리 쪽은 잘 안 먹는 것 같아.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바늘 끼기는 좋잖아요. 뿌리 쪽이 좀 단단하니까. 자, 쪽 빨리죠, 견제. 톡. 와우. 알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걸었어요. 아,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블랙입니다. 요렇게 바둥바둥 터는 거는 블랙, 처박는 건 드라마. 그래서 입질에 뭐라고 할까요, 그 걸었을 때 그 터는 느낌만 봐도 아, 이게 블랙이구나, 드라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입천장에 좀 뭐 혈도 같은 거 지나가는 부분을 딱 걸었을 때는 드라마 큰 놈이든 블랙이든 간에 큰 힘을 많이 못 써요.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부분은 무슨 소린가. 나가는 때는 이렇게 줄을 좀 풀어주고, 나가는 물일 때는, 아닐 때는 줄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. 뭐야, 뭐 박힌 것 같은데 또? 그렇지, 떠야지. 블랙 맞죠? 여기에 따개비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 안 쓸리게 해야,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블랙이 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